윤 대표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지금 비대위원장이 돼 가지고는 이재명도 만났을 때 상당히 좀 겸손한 모드로 네. 네. 일종의 뭐랄까요, 유화 제스처랄까 네. 이런 것을 좀 취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초장부터 이렇게 싸우기는 좀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을 가졌는데 네. 14일 충남 신년에서부터는 네.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랄까? 네. 융당 폭격에 나선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뭐 약점을 얘기했죠. 뭐 아니 한동훈인 그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 네. 예. 그리고 세비 반납, 금고 여, 이상의 형을 받은 그렇죠. 의원. 이재명도 다 관련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특권 포기 얘기하면서 민주당 이거 못 받을 거다. 민주당 받으려면 얘기해봐. 이재명 때문에 못 이재명 받는다. 이재명 불체포 특권. 이재명 또 감옥 가면은 세비 예. 반납해야 되는데 이재명 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 예? 초밥도 집에서 공짜로 처먹잖아요. 소고기도 공짜로 처먹고 그렇죠. 예. 부모 제사도 법인카드로 지내는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 반납하자니까 민주당에서는 콧방구도 안 끼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 더 했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재보궐 귀책사유가 우리 당에 있을 때 절대 공천 안 한다. 예, 그럼 민주당 못해요. 예. 그걸 지난번 강서구청장 때 했어야죠. 그렇죠. 그걸 했었어요.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그래, 이낙연도 예. 이제서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이낙연도 반성했죠. 예. 예. 국민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지난 강서구청장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가 그때부터 나락에 떨어졌던 거죠. 책임진 네. 거죠. 예.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뭐 구시렁구시렁 했다가 그냥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격으로 개망신을 당했네요. 네. 뭐 그런 얘기 했죠. 예. 예. 아니 피고인 무죄시 검사도 월급을 반납하느냐. 거기다가 아, 서민, 기업인, 네. 노동자도 재판이 확정되면 유죄가 확정되면 월급을 반납해야 하느냐.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세비 받아서 예. 보좌관, 비서 9명 두고 연봉 1억 5천 받고 특권이 200개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 받으면은 너 세금 받은 거 토해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세금으로 사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거 살지?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은 금고 이상 형을 받잖아요. 그럼 퇴직금도 날라가고 아주 망해버렸죠. 아주 망해요.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도 그렇고. 근데 홍익표도 좀 공부 좀 하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저 강남 출마한다고 용기 내는 건 좋은데 예. 이래가지고 저거는 득표율이 한 10%나 나오겠어요? 공부 좀부터 하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또 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독서량이 안 되니까 운동권들은 대학 다닐 때도 운동권 데모만 했지 공부 안 짱돌 만들었지 책을 안 만들고 맨날 룸사롱에서 술만 처먹었지 예.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예? 모비딕 아마 그 껍데기 보고 소스라쳤을 겁니다. 필리폰 내소수 전쟁사 이런 거 이런 걸 어떻게 읽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홍익표도 공부 좀 하라 이런 말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이재명 대표고 김남국이는 시트콤을 찍나 또 이렇게 한 방을 세게 날렸더라고요. 아,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대 때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한데 네, 노웅래 의원 범죄는 너무 뚜렷해서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나왔다. 다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재명이가 가볍잖아요 또. 또 그 김남국이가 또 중앙대 후배니까 또 거의 가방못지 비슷한 사람이니까 예. 김남국 의원 쪽에서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난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노웅래 의원이 돈 받은 걸 뇌물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뭐 예. 액수 좀 줄이고 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또 줄이고 과거에 윤관석 의원도 그랬잖아요. 300 내가 100으로. 뇌물을 받았으면은 할복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독재 검찰 독재의 일환이다고 그렇게 혈서쓸 예. 각오로 하다가 요새는 말을 바꾸잖아요. 사실은 액수가 좀 적다. 받은 건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뼈를 때리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거짓말, 시트콤 이런 게 백일화에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네. 정말
법무장관 네. 시절에 그 네. 투쟁력이랄까 네. 전투력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총선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네. 점잔만 떨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발끈을 지금 바짝 조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이제 퍼부어야 할 그렇죠. 텐데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의 저력은 저는요. 이 흥분하지 않고 애드립으로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실수가 없어요. 예. 예? 정확하게 뼈 때리는 말이에요. 예, 흥분하지도 않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말은 잘하지만은 이분은 좀 비유법 들 때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고 그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언론에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도되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 속된 말로 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마술사, 언어 조련사 소리를 듣는 건데 침착한 가운데 말을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말을 끌고 또 마차에 대한 책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차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끌고 이러면은 총선 백전백승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좀 빨리 좀 움직여 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네.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거 빨리 해야죠. 왜 그런 거 갖고 자꾸 뒷담화 나오게 시간 끌어요? 기자 만나고 얘기하는 게 국민하고 소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네. 비서실장이 권유를 하고 그렇죠. 다 결정해서 이거 하십사 해야 그렇죠. 하는데 이 공무원 비서실장이 김대기나 네. 지금 뭐 이관섭 이런 그렇죠. 사람은 절대 자기가 안 합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결정해갖고 네. 그거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때서 움직이는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정면 돌파해야 되죠. 정면 돌파. 네. 김건희 리스크 없애야죠. 마차가 돌뿔이 하나 있어도 피해서 넘어가야죠. 장애물 하는데 허들 경기하듯이 넘어가고 국민들한테 잘못한 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야죠. 네, 그렇죠. 사과할 네. 일 있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아 그리고 네. 뭐 이번에 총선 전에는 특검 못 오지만 총선에 하십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국민들한테 조금 뭐 특히 중도층한테 별 인기가 없는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부고회 때 그 책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찍은 사진 뭐 이걸 올린다고 그러네요. 뭐 그건... 전에는 야당 의원들까지도 그런다고 또 그렇죠. 보도가 나왔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뭐 충남 공주 이쪽 예. 부여 저쪽이죠. 예. 청양 이쪽에 정진석 의원이라고 아마 5선 정도 될 겁니다. 아 이번에 당선되면 네. 이제 국회의장 가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예, 한동훈 장관하고 찍은 사진을 떡하니 올렸어요. 뭐 그거는 뭐 제일 인기 있는 사람 꼭 올리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또 충주의 그렇게 한 배경 중에 배우는데. 하나는 그쪽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거든요. 논산 예, 이쪽에 예. 논산 공주 이쪽에 다 그 파평윤 씨 그 소종공파들이 많이 사는 그 집성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네. 한동훈 장관하고 손잡은 걸 낸 거죠. 거기 한 거는 거기에 경쟁자가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 문재인 네.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짱짱하죠. 지난번에도 네. 아주 표차가 적었죠. 네. 그 반이 바닥부터 기는데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예. 그때 왜 유엔 뭐 그 산하 기구 사칭해가지고 4억 돈 뜯은 사람이 있어요. 예. 거기에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 박수현 전 의원이 거기 도와줬다고 그래서 예. 지금 고소당했거든요. 예. SH 그 사장하는 지금 김헌동이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코너에 몰려 있어요. 여론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네. 정진석 의원이 이때 틈타서 한동훈하고 손잡는 사진을 크게 낸 거죠. 정치인 뭐 그러는 거는 정치인들은 뭐, 네. 뭐 인기 있는 걸 인기 현실, 있는 사람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고 박사님하고 사진 찍은 것도 아마 하면은 좀 인기가 있을 텐데. 네. 그걸 뭐 네. 타달 이유는 없어요. 그럼요. 예. 네. 어느 쪽이든 간에 표를 많이 끌어오는 그럼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고 네. 뭐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섭섭해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선거라는 건 네. 본인도 대선을 치러봐서 네.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표가 그럼요. 그걸 알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정치 현직 정치인 중에서 제일 이미지 좋은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여야 막론하고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분의 겸손한 태도라든지 여러 지역 다니면서 아주 뭐 어제도 충남 예산 가서 뭐 충청인의 자세를 배웠다 뭐 어릴 때 하는데 사실 충북이거든요. A 범죄를 네, 네. 충북 청주 이쪽에서 했는데
충남 예산 가서 충청인 이렇게 또 뭉뚱그려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뭐 맞는 얘기긴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언어에 대한 대단한 감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